나무는 모르는 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릴게요. 나무는 항아리를 이용해서 땅을 파는데 항아리가 3분의 2 정도로 나오게끔 땅을 파세요. 항아리 크기에 3분의 1 정도 나올 수 있도록. 3분의 2는 땅속에 들어가고, 그 3분의 1 나온 데에다가 빈 항아리예요. 다른 항아리, 똑같이 생긴 항아리를 하나 준비를 하셔. 그래서 나무를 거기다가 다 잘라야 돼, 일일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쪼개거나 잘라야 돼. 쪼개란 얘기는 굵기를 사각으로 두번 쪼개야 돼.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위에다가 창호지가 아니라 새끼로 다 꽁꽁 묶어야 돼. 꽁꽁 묶어서 나무가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촘촘히 하는 게 아니라 엉성하게 하셔도 돼. 그래서 나무가 뭐 집어넣다가 쏟아지면 할수 없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워놓으면, 거꾸로 세우면은 나무를 들어보면 나무가 빠지는 건 빠지는 대로 그대로 들고 있다가 빠지는 거 우르르 빠지면 어쩔 수 없고,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옮겨서 그 입구에다가 이렇게 나무, 아까 저기 항아리 땅에 묻은 거 있죠? 그 위에다가 대충 맞춰서 이렇게 놓는 거야. 주둥이 딱 맞으면 좋고, 될수 있으면 맞추는 게 좋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끼를 두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밀가루로, 입구와 입구끼리 밀가루로 다 칠해줘야 돼. 왜? 흐를 때 다른 데로 흘러나가면 안 되잖아. 입구를 항아리와 항아리 두 개를 붙여놓은 다음에 뭘로? 밀가루로 깨끗 반죽으로 해서 꽁꽁 묶어줘야 돼. 떡시루 하듯이, 옛날 시루 하듯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겉에다가 붕대를 감아주면 좋고, 창호지를 감아줘도 좋고, 상관없이 그걸 한번 감아주세요. 나중에 그게 쫙쫙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해봐야 돼요. 그냥 말로 들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진짜 해봐야 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흙을 개가지고, 개서 그냥 진흙을 바르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집이나 아니면 풀 같은 거 섞어서 거기다 이렇게 초덕초덕 이렇게 발라갖고 밑에서부터 위로 해줘야 돼. 위에부터 바르면 밑으로 어차피 떨어지거든. 밑에서부터 공곤하게 이렇게 위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눈사람 만들듯이. 그래서 위에는 약간 두껍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도나무깡이라고 있어. 왕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나무깡이 중요해. 도나무깡 알죠? 드럼통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걸 그 위에다가 앞, 뒤로 다 빵꾸를 뚫어서 뒤집어 씌워. 그 다음에 왕겨를 갖다 붙는 거야. 원래는 그냥 그렇게 하면은 왕겨가 한 70가마 정도 들어가요. 한 3일 동안 떼는데. 예, 그거 막 흘러내리기 때문에 왕겨가 여기까지 안 올라가. 그래서 요즘에는 드럼통을 쓰는 거야. 드럼통을 하게 되면 왕겨가 더 이상 소비할, 근데 단점이 있어. 전에는 가마로 한 20가마 우리가 뿌려놓고 불질러 놓고 들어와서 뭐 막걸리 먹고 놀든가 뭐 잠을 자든가 해도 되는데, 드럼통은 빨리 이게 타. 이게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 가서 보조해야 돼. 좀 왕겨를. 예,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70가마까지는 안 써도 왕겨로 쓰니까, 그 드럼통 쓰니까 한 10가마 내외로 쓰게 돼. 예, 빨리 타고, 그다음에 또 어떻든 3박 4일 해야 돼.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3박 4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의 열을 받아갖고 기름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식히는데 하루 정도 걸려. 그냥 바로 하면은 큰일 나. 독금 쫙쫙 가고 큰일 나. 한번 잘못하면은 그거 멋모르고 사람들 와가지고 막 성질이 급해갖고, 아뭐 이거 발로 차면 되니 뭐하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 밑에 있는 흙다 들어가고, 뭐 나쁜 거흙 걸러내면 되지만, 그 완전히 진이 다 빠져야 되거든. 근데 와가지고 꼭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꼭 깽판을 치고 가. 내가 놔두라고 막 성질을 나. 그때는 예민해져요. 정성 들여서 하는 건데, 얼마나 예민해지냐고. 그러면 그게 다 빠져. 식으면서도 지가 그냥 빠지려고 아주 안간힘을 써요.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은 기름이 맑은 게 아니라 새까매. 우리가 꾸찌뽕을 그렇게 내거든요. 꾸찌뽕이 암에 굉장히, 자궁암이라든가 폐암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꾸찌뽕 기름 낼때 그렇게
황산에, 전라북도에 황산이라고 있어. 김제 옆에 거기 황산에 가서 제가 그걸 하는데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 그래서 내만 내려가면 내가 미리 동네 주민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놓고 노인정에 가서 술 막걸리고 먹고 왕창 사서 고기 목살 뭐 희프살 뭐 이런 거 사다가 왕창 해서 드시라고 그러고 냄새 나는 거 며칠만 참아달라고 그러고 그걸 해서 다려가지고 그렇게 갖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기름됐다고 그 기름을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다시 끓여야 돼. 네, 법제하는 거예요. 끓이면은 그 솥뚜껑에다가 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관을 만들었어. 네, 소주, 안동소주 만들듯이 증류를 하는 거야. 네? 증류를. 그걸 그냥 첫 번째 하게 되면 노란 물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 하게 되면은 약간 노리끼리, 세 번 하면 이제 하얗게 나오는데, 네. 하얗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먹지, 만약에 노란 물 먹게 되면 냄새도 독하고 쓰고 이상해. 답답하고. 그리고 한두 번은 먹어도 세 번째부터 안 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한다 그 얘기야. 맥놓고 그냥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니 예, 기름을 내서 그렇게 해서 증류를 해서 관을, 여러분들이 관을 사용해. 그 다음에 관이 다 되잖아. 증류한 거를 예, 커피 내리는 예? 여과기, 여과치, 여과기가 아니라 여과지에다가 아주 미세한 여과지가 있어. 그걸 갖다 놓고 서서히 부어가면서 똑똑 떨어뜨리게 해서 그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암환자라든가 이런 데 그런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죠. 여러분 꼭 하세요. 예? 그 김제 황산에 가면 그 저기 꾸찌뽕 밭이 있어요. 지금 포크레인 정리해서 꾸찌뽕 열매 나오게 지금 다 가지 다 잘라가지고 암가지로 다 접을 붙일 때야 지금. 그래서 지금 막 예, 지금 다 비닐로 딱 암가 잘라 대각선을 잘라서 비닐로 감아갖고 다 묶어서 접목을 다 시켜요. 그래가지고 1m에 하나씩 산에다가 옮겨 심고 지금은 다 눕혀서 심어.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판매하려고. 그래서 사러 온 사람 있으면 파는 게 아니라 거두면 되니까 다 눕혀 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별걸 다 가르쳐주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직접 안 해보시면은 몰라. 저희들은 가면은 장화 신고요 한 열흘 정도 고생 되게 해. 산에부터 가서 포크레인 갖고 나무 캐가지고 그 나무 그 윙 하는 그 전기톱 있잖아요. 그걸로 다 썰어. 요즘에 뭐 도끼질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그걸로 썰지. 잔가지는 칼로 탁탁 쳐가지고 하고.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감독한다고 구두 신고 양복 입고 하냐고. 예, 청바지 입고 장화 신고 얼굴 새까맣고 막. 그렇죠. 시럽 구찌뽕은 나무 떼기를, 나무 가지를, 잔가지를 잘라서 그 다음에 나무랑 같이 쓰는 게 있고 뿌리만 쓰는 게 있고 그러는데 그 구찌뽕은요. 진짜 좋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구찌뽕을 항상 집에도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차로 꾸준하게 지금도 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냄새로 먹어야 돼. 지금 그 얘기죠. 구찌뽕 나무에 끓이면 냄새가 진짜 아주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떻든 그래. 나오자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손에 묻으면 이게 막 열을 막 이렇게 가.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걸르는 거예요. 걸러서 그 물을 먹는데 차로 마시기에는 냄새를 없애는데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향 갖고 먹거든요. 그 향이 난 또 좋아. 남사람 역겹다는데 나도 역겨워서 맨 처음에는 막 토할 것 같았는데 계속 먹으니까 그 냄새가 좋아. 그 냄새 안 맡는 게 좀 이상해. 그러니까 꾸찌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아니. 나는 꾸찌뽕의 또 전문가. 응? 그러면 몸에 좋으면 다 먹게 돼 있어. 예. 예. 근데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그러면 입 구찌뽕 입 갖고 차 만들어요.
지금 구찌뽕 잎 갖다가 덮어서 쓰는 거야. 예, 이제 조금 나왔죠? 예, 좀 더 있으면 많이 나와. 지금 나올 때예요. 구찌뽕이 지금 나올 때예요. 그래서 가을에 10월달 11월 늦가을에 이게 막 열매가 막 맺어. 빨갛게 동그랗게 암나무에만서 나와. 예, 유두부는 커요. 이 정도. 예, 포도 큰 왕포도 많아. 예, 뭐, 그거보다 적은 것도 있지만 커요. 그래서 그것만 따가지고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관지라든가 폐라든가 또 여자 부인병에 굉장히 좋아요. 열매가. 그리고 똑같아. 기능은 뿌리든지 뭐 나무 뭐 다. 구찌뽕은 버릴 게 없어. 구찌뽕은. 근데 구찌뽕이 똑같이 생겼는데 열매가 안 맺힌 거는 그건 순놈이야. 상관없어요. 갓이 있는 구찌뽕이 있고 없는 구찌뽕인데 같이 써. 근데 대개 제가 성남에 가면은 남한산성 거기 가면 구찌뽕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있는데 없는 것도 있어. 접목 이게 우리 접붙여 갖고 일부러 가시에 또 안 붙여서 또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구찌뽕들을 심어서 인터넷 들어가면 구찌뽕 파는 데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괜히 예. 잘 아시네. 6,000원씩 뭐 4,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근데 제가 하는 데는 굉장히 비싸. 거기는 완전히 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 외에는 싸게 안 해줘. 그래서 너무 비싸요. 뭐 한 주에 8,000원에서 많게는 17,000원까지도 가. 예, 근데 약간 키워서 거기는 일부러 키워서 팔거든. 예, 예. 근데 감초는 독성을 제거해주기는 하는데 만약에 혈압이 있거나 신기능이 안 좋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장보관만 안 되니까 냄새가 나더라도 찬 잎을, 잎을 따다가 쓰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장복하려면 잎을 써라. 그 다음에 치료를 하려면은 뿌리나 나무 가지를 사용해라. 그 다음에 예, 열매도 치료에 가능한데 열매는 냄새가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혹시 또 백초 담그시는데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아, 두축나무 갖고 뭐 했으면 좋겠다. 예, 요즘에 두축나무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또. 예, 두축을 법제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두축나무를 가지고, 많은 치료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무는, 지금, 백초? 아니죠. 똑같이 하시면 돼. 자, 그럼 백초 마저 하시고, 예. 1차 발효가 100일 끝나셨잖아. 그러면 건조를 하시고 똑같이 100일 동안 놔두세요. 100일 동안 놔두시고 온도는 아까지 똑같이 1차 발효는 무조건 25도에서 35도, 35도 이상도 상관은 없지만 최하 40도 이하로 해라. 예. 2차 발효는 22도에서 25도가 적정의 온도인데 30도까지도 상관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은 22도에 맞춰주는 게 가장 좋다. 예. 자. 3차 발효는 2차 발효 후 희석을 한 다음에 예, 냉장 보관을 해서 예, 10일 정도 해서 드시고 예. 자, 그 2차 발효가 끝난 그때부터는 예, 3차 발효를 해서 음용을 하시고 2차 발효가 끝난 그때에는 온도가 14도에서 12도가 가장 좋다. 어떨 경우에는 18도까지도 쓸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은 12도에 맞춰주는 게 좋다. 보통 토골 온도가 12도에서 14도 온도거든요. 일반적으로 12도가 안전하더라. 그래서 장기 보관을 하는데 12도에서는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관하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 그래서 키로수가 적으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음용을 할 수가 있고 키로수가 많으면은 많은 만큼 소비가 좀 늦어지니까 조금 불안전하다. 예. 그래서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예. 할 때마다 나눠주긴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번 두 번은 잘 받아 먹는데 세 번째부터는 부담스러워해. 왜? 식구들이 잘 먹으면 좋은데 안 먹으면은 예. 자꾸 싸져요. 그 집도. 그래서 나중에 싫은데 준다고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웃는 얼굴을 봤지만 나중에 쌓아놓게 되면 불편하니까 나만 먹어요. 나만. 달래기 전에는 주지 않는 게 좋아. 예, 예, 그거 먹고 문제 생겼다고 진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게 이제 너 필요하냐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드려도 일부러 막 나눠주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씩만 1kg가 가장 좋아. 1kg도 다 소비 못해. 예. 자, 두충은 여러분들이 뭐 반드시 그 사용할 건 아닌데 두충은 뭐 소화기가 안 좋았을 때라든가 뼈가 튼튼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빈혈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용을 하지만 두충은 법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법제를 하시고 근데 두충은 나뭇잎부터 시작해서 나무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두충은 나무를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요거를 가지를 이제 잘라가지고 쓰시든가 나무 통나무를 쓰든가 아니면 껍질을 쓰든가 그래서 쓰는데 요거는 지금 발효액을 담을 수도 있지만 주로 말려서 끓여서 차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근데 위에 경련이 심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야. 너무 위 경련이 심한 사람은 위장엔 좋지만 위 경련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되셨죠? 예, 자, 다음에 우리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니까 뒷부분은 이제 그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증상별 처방으로 나와 있는데 월경이 미리 나오거나 빛깔이 자주색일 경우, 자주색이라는 것은 어혈이 져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경, 불순 또는 이제 이럴 경우에는 다경이라고 해서 수시로 한 달에 많게는 세네 번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병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일단 산부인과 가서 치료 받으시고 경도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 미나리 즙으로 치료 받으시면서 미나리 즙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나리 한 묶음을 썰어 두 그릇에 물을 부어 삶는다. 물이 3분의 1로 들면 하루에 3회 정도 식전마다 부어서 마신다. 예? 자,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먹고 누우세요. 원래는 누워서 먹는 게 가만히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빨대로 드셔도 되고, 빨대로 뭐 드셔도 되고, 그게 긴통 있잖아요. 그래서 넣어서 누워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애기들 같이 꼭 빨대 사용 안 하셔도 돼. 왜, 요즘에 이렇게 컵같이 해서 뚜껑 달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에 이제 환자들은 이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먹어라 그 뜻인데, 표현을 누워서 먹으라 했더니 어떻게 누워서 먹냐는,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하지만, 누워서 이제 이렇게 충분히 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물, 미나리는 2배호 사용하되 두 배로인데 이게 호자로 타이프 미스로. 자, 부인의 하혈과 오색 대하증 그렇게 돼 있어요. 하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하혈이 너무 심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혈은 분유의 일종인데 하혈 양이 많아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빈혈이 생기거나 현기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졸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궁암이 걸렸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화장실에 갔는데 엄청난 하혈을 했대요. 피고로 막 쏟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로 났다는 그분은 정말 10만 명에 한 명? 뭐 기적이죠. 뭐 100만 명에 한 명?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암이 치료했다는 분이 계셨다는데 이게 진짜 암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혈이 있을 때 생즙을 갈아서 드시면은
일단 멈추거든요. 지혈이 되니까, 그때 지혈됐다고 나은 게 아니니까 병원에 가서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고요. 자, 미나리 생즙을 한 컵 정도 매일 마시면 효과가 있다. 네. 생리, 불순에 뿌리째 그늘에서 말린 것을 다려서 복용한다. 미나리는 원래 뿌리를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미나리는 묶음을 갖고 와서 바로 묶어진 상태 클러지 말고 바로 뿌리부터 잘라버리고 쓰는 게 좋아. 근데 이거는 뿌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여자들 자궁은 무조건 다 뿌리를 사용해요. 꾸찌뽕도 뿌리 자궁하면 최고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야. 뿌리를, 네, 뿌리째 그늘에 말린 것을 다려서 복용한다. 미나리 삶은 물을 하루 3번 정도 나눠 마시면, 네,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살 빼지 마시라는 말씀하셨죠. 네. 자, 여러분들이 미나리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픈 데에 즙을 내서 손을 담가서 루마티스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또 끓여가지고 삶은 물을 드실 수도 있고 생즙으로 드실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사용한다. 자, 소변에 피가 나온다는 것은 열증인데 반드시 이거는 방광염이라든가 그리고 남자들은 전립선이라든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피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대하에 피 섞인다든가 자궁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변에 피가 나오면 자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나리 즙을 만들어서 식간에 한 잔씩 3회 복용하면 효력이 있다. 식간. 밥 식사하시면서 중간 먹으면서 물 마시지 말고 즙을 드시면은 식간, 밥 먹으면서 먹어라 그 얘기예요. 식간에 소주 한 잔 반주라고 해서 드시는데 매일 드시면은 술 중독돼요. 그거. 그러니까 절대 술은 드지 마시고요. 자, 음주 후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플 경우 생즙을 한두 잔 마시면 숙취를 푸는 데 좋다. 이거는 식 전에 드시는 게 좋아. 식 전에. 자, 이렇게 위장병이 있는 분들은 식전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다음에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을 악화되었다면 생 미나리의 즙을 하루에 한 잔씩 하루 3회 내지 5회 계속 복용한다. 근데 너무 많이 드지 마세요. 5회는 5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서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한 잔, 저녁 먹고 나서 한 잔,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2시간 전에 한 잔. 이게 원래 하루에 5회 먹는 양이야. 예, 5회. 근데 그냥 하루에 3잔 정도 드시는 게 좋아. 네. 자, 관절염에는 마늘과 돌미나리를 3:1 비율로 섞어서 찧어가지고 아픈 부위에 두껍게 찜질해주듯이 해주는 게 좋다. 예. 제가 마늘도 가끔 먹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그걸 찧어가지고 관절 있는 부위에 얹어줘라 이거지. 예, 반드시 거즈를 위에 바로 하면은 예, 문제 생기니까 위에 거즈를 깔고 그 위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비만증은 미나리 즙을 내어 매일 식후마당 마신다. 식전에 먹는 거와 식후에 마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미나리는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니까 식전에 먹는 분들은 위장이 좀 그래도 건강하시면 식전에 드시면 좋은데 만약에 위장이 안 좋으시면 될 수 있으면 식후 30분 후에 1시간 후에. 왜? 원래 밥 먹고 나서 물을 바로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나서 입가심 한다고 물 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자꾸만 쪄. 왜? 그래서 물 따로 밥 따로 먹는 물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식후 1시간 이후에 물을 드셔라. 네? 즙도 마찬가지예요. 식후 1시간 후에 즙을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식전에 드시는데 식전에 드시는 분들은 위가 좀 그래도 괜찮은 분들. 됐죠? 위 안 좋으신 분 식후에 드세요. 자, 황달은 미나리 생즙을 식전에 한 잔씩 마신다. 여기 황달이 그러니까 치료하는 거는 거의 식전에 먹으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익기탕이나 십전대보탕 이런 것들은 식전에 먹는 게 좋아요.
보약이기 때문에 몸을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삶아서 계속 먹어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나리를 생즙으로도 먹거나 생으로도 드시지만 삶아서 먹게 되면은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숨이 죽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의 고추장에 비벼서 먹으면 안 좋아요. 그 매우게 먹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먹으면 위를 다 버리잖아. 될 수 있으면은 간을 최소화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효액을, 발효액은 사실 죽기 살기로 드시면은요, 발효액을 만들어서 희석을 한 거를 1년 정도 드시면은 웬만한 위장병은 거의 낫는다. 요즘같이 곰보배추 나올 때 발효액을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기침이라든가 위가 안 좋다든가 소화력이 떨어진다든가 기관지 천식이 있는 분 곰보배추가 굉장히 좋으니까 감기 걸렸을 때 곰보배추. 네? 아, 곰보배추는 뭐 늙든 젊든 알고 그냥 요즘에 뭐 봄동같이 나와 있어. 배추잎이 이렇게 보면은 곰보가 볼록볼록볼록 올라와 있어. 그래서 곰보배추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안 먹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약재로서, 예, 일반적으로 발효액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예, 예. 그러니까 기관지 천식 기침 이게 다 좋다니까요. 그게 폐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폐암에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래된 기침을 장기적으로 하시면 곰보배추 즉방이 삶은 물 먹어도 좋고 발효액 된 거 넣고 장복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수세미야. 수세미는 내 팔뚝 많은 거 이따만한 거를 서너 개를 발효액 담가도 됐고 이거를 푹 고우는 거야. 물 집어넣고. 네? 말리지 않고 생거 어린 거는 어릴수록 좋아. 너무 어린 거 말고 숙성된 거. 네. 꽃 피기 전에 여름 한여름에. 근데 제가 저희 뭐 제가 뭐 땅이 많다고 해가지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우리 집 앞에 조그만 땅이 있어, 요만한 거. 그래도 땅이야, 내 땅이더라고. 내가 밟을 수 있는 땅. 요만한 땅에다가 제가 발효를 하다가 보니까 그 동물들 먹이 발효를 또 하거든요. 축산업 발효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를 써요. 근데 그거를 하다가 발효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 누룩 만들 때. 그냥 버리잖아요. 그 버리는 걸 난 밭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비닐로 쌓아놓고 거기다 조금씩 이렇게 줬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수세미, 난 일부러 수세미를 기침하면서 하도 많아 놓으니까 수세미를 일부러 거기다 심었어. 심었는데, 야, 왜? 이게 엄청 잘 자라는 거야. 따둥. 그래서, 예, 재밌죠?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가마니를, 그거를, 한가마니 나오길래, 그거를 내가 가마솥에다가, 죄송한 얘기, 또 김제 내려가서 가마솥에 넣고, 과서 그 형님한테 이건 과주셔야 되니 자네는 꼭 내려오면 자기 일 시킨다고. 근데 내가 넉넉하게 줘도 투덜 내 준 돈보다 원가가 더 싸. 내가 준 돈보다. 그걸 이제 3박 4일 해서 줘. 그걸 데려가지고 고를 갖고 올라와서요. 그걸 이제 죄송한데 판매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매가 아니라 다른 분이 판매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원하는 사람에서 줘. 그분이 나도 돈 줬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많이 못 받고 어쨌든 받아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교통비하고 왔다 갔다. 수세미만. 예. 물 넣죠. 아니 물을 안 넣으면 적당껏 넣어. 물을 넣어. 뭐 몇 리터 안 넣고 나는 한가만 넣고 적당껏 넣고 찰랑찰랑 올라올 때 질 수 있을 만큼. 예. 그러면은 불을 때우면 물이 확 졸아요. 예. 찰랑찰랑 찼는데도 나 그냥 형님 그냥 물 넣어요. 그러면 얼마큼 돼? 아예 알아서 넣어요. 막 바가지로 이만큼 넣으면 더 넣어요. 이 빠이 가득 차요. 그럼 뚜껑 덮어놓고 이제 막 끓으면서 막 넘치면서 그래. 야 넘치는데 어떡하냐. 그냥 계속 불 때라고. 그러면 물이 쫄아. 그럼 쫄면 뚜껑 열어놓고 그때부터 짓는 거야. 계속 짓는 거야. 나도 가서 져주지. 밑에 타면 안 되니까. 타지 말라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 조청같이 잘 가져. 예. 그거를, 시키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 근데 다 이제, 이렇게 하면 두루룩 흘릴 정도로.
너무 또 끈적끈적하고 너무 바짝 구면 약효가 없으니까 좀 검게 되고 새까맣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저는 그 여러분들 20리터짜리 물통 있잖아, 하얀 거. 거기다가 저렇게 하고 깔때기 끈을 계속 출렁출렁해서 꽉 닫아갖고 싣고 올라오죠. 뜨거운 거 넣으면 안 돼. 다 식혀서 넣어야 돼. 하루 정도 지나면 식어. 예. 고가 돼도. 그래서 너무 하지 말고 이렇게 뚜룩뚜룩 할 때 하라고 그래야 돼. 끈적끈적하면 안 들어가.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 일하기가. 그냥 놔두면 또 고가 돼. 또. 물기, 수분기 빠지면 다시 또 이게 끈적끈적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보면 안 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물 있잖아요. 크리스탈 잔, 그거에 반 컵. 그러면 100cc야. 그러면은 그 100cc에 티스푼 있죠? 티스푼은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는데, 일반적인 티스푼. 예? 예, 커피 티스푼, 설탕 넣을 때 넣는 거. 큰 거 말고 적은 거. 그거 하나 정도 넣고 저는. 예, 매일같이 먹으니까 가래 끓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예, 기관지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먼지 올라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관지 안 좋다 그러면 꼭 가래 끓는다, 그리고 가랑가랑 소리 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만 타 먹으면 싹 나. 살려, 안 판대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좀, 그 사람이 판매를 하는데, 아이, 예,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야. 아픈 놈은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물로 희석해서 먹으면은 그냥 먹어요. 풀냄새뿐만 아니라 이상해. 자우지가 마른 풀냄새 같이 이상해. 근데 그냥 그러면 똑같아요. 냄새는 안 없어져. 근데 약간 덜하긴 해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수액 받아갖고 장사하시려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수세미 수액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수액은 전혀 안 써. 거의 최근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게 좋다고. 근데 전혀 안 쓰고 저는 어떻든 오로지 수세미 꽃 피기 전에 따갖고, 네, 안에 있는 속 안 그 씨가 중요한 거야. 예, 그대로 깨끗이 닦아서 꼭지만 위에 있는 거 그거만 싹 딱 그 잘라내고, 꼭지도 바짝 자르는 게 아니라 위에 한 1cm 정도 요만큼 고기를 잘라. 그래서 그대로 그거 쓰는 거예요. 그 속에 씨 발라서 쓰면 그 효과 없어요. 수세미는 원래 잘라서 넣어.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깨끗이 닦아서 잘라서 넣어. 아, 그 말 안 했다고 또 통으로 넣냐고 그래. 그냥, 속이 거의 비어 있어, 수세미는. 예, 그거를, 예, 그거 드시면은 변비도 해결도 되고, 피부도 이뻐지고, 예. 다 이뻐져가지고, 자, 예, 황달에 쓰고, 네? 그거 그건 상온에다 나르죠. 예, 왜? 고운 거는 절대 안 상해. 여태까지 배운 거 중에, 자기가 최고로 하나 건져간대. 큰일 났어. 앞으로 와서 또 제가 다음에 오게 되면 더 재밌는 거 해드릴게. 예, 자, 월경통으로 인한 요통. 그늘에서 말린 미나리 500g에 물 3컵 정도 부어 반으로 줄인 뒤 하루 3번 남아. 요거는 우리가 차요법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예, 우리가 이제 한방차요법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요때에도 미나리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늘에 말려라 이거예요. 말리는데 이거는 바짝 말려야 돼. 꾸둑꾸둑 말리면 안 돼요. 차는 항상 덕금을 해서 바짝 말려주는 게 좋은데 덕금을 못하니까 그냥 바짝 말려줘가지고 잘라서 말리는 게 좋아. 꾸둑꾸둑한 거를 잘라서 칼로 썰어든가 뭐 어떻든 잘라서 말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짝 말려갖고 미나리 500g에 물 3컵, 3컵이라고 하면은 600cc야 크리스탈 잔이 100cc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찰랑찰랑 꽉 해서 이렇게 막 부기 불편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90cc 내지 80cc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다섯 거면 58, 40, 400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기 500cc로 아니 세 컵 정도 됐다고 했잖아. 400cc 정도 해도 충분하니까 그냥 꽉꽉 채워서 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대충들 하셔. 맨 처음에는 막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은 대충들 하더라고. 다 기억 못해. 자, 다음에요. 자, 두드러기. 두드러기는 미나리 생즙 하루에 2회 정도 한 컵씩 매일 마신다. 식초를 작은 숟갈 한 스푼 타서 마셔도 좋다. 그래서 미나리 만약에 발효액 남으면은 화양식초 사다가 양조식초 사다가 부어 그냥. 여러분들 식초 만들고 몰라도 시간 많이 걸리죠. 식초 만약에 만든 게 있으면은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할 방법 없으면 그냥 일반 식초 한 번 더. 그 식초가 다 현미 식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만드는 거 다 쌀로 만들고 그래. 식초를 누룩으로 다 해서 그 사람들이 FM대로 만든 거야. 뭐 저기 뭐야 빙초산 넣어가지고 희석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그거 그 양조 식초도 진짜 식초예요. 자꾸만 양조 식초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화학 식초 아니에요, 차학 식초 아니라니까. 화학 식초를 만들 수가 없어. 그건 빙초산 외에는. 예. 자꾸만 내가 식초 사다가 부르니까 그 화학 식초 그러면 알아게 만들어서 먹든가. 제가 나쁜 걸 정보를 드리겠냐고. 다 일리가 있으니까 정보 드리니까. 예,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사람이 뭐 식초 만든 사람은 귀찮아하니까 내가 그냥 하긴 하는데 하다가 실패하면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기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써 나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버리더라고. 근데 그냥 양조식초 써다가 쓰니까 나는 또 편하네. 바로 나는 그냥 그 해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미나리 예를 들어서 효소 담고 건조하면은 식초 보소 이런 데 이렇게 쓰면 돼. 같이. 네. 20일 정도면 돼요. 식초가 완성돼 있기 때문에 우러나게끔 해주면 돼. 다시 한번 막걸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식초에 재료로 사용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막걸리 식초 만드셨어요? 네네. 식초 되죠. 그냥 그걸 써서 된다고. 원래 막걸리로 식초하는 거예요. 그 막걸리에 가라앉은 게 그게 효모 덩어리야. 위에 있는 것만 따서 탄산만 마시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 효모는 그냥 먹어도 돼. 옛날에 우리 술 찌꺼미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최고거든. 건강에 최고죠. 효모 덩. 예, 상관없어요. 예. 원래 뚜껑을 꽉 닫아가지고 노지에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게 막 뻥뻥 하거든. 그때 가스 한번 살짝 빼주고 또 꽉 잠그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식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예. 그냥 장기적으로 놔두면은 이게 식초가 돼버려, 막걸리가. 예. 그냥 쓰는 방법. 예. 근데 중간에 그거 쉬었다고 버리면은 그건 식초가 아니고 계속 원래 쉬어야 돼. 쉬고 쉰 게 식초 아니야. 쉬었다고 버리면 그건 식초가 아니라 그건 부패지. 원래 식초는 발효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잘 조정하셔갖고 쓰시면 돼. 자, 다음에 두드러기. 예, 식초를 타서 드시면 된다. 근데 두드러기는 몸이 가려운 분도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럴 때마다 약을 드시잖아. 약 드시는 분 계세요? 몸 가릴 때마다? 드시죠. 양이 서너 알씩 되죠. 예. 몇 개 정도 드세요? 아, 그 정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약을 또 양을 많이 드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그 인체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가벼운 두드러기는 이런 거 몸 가려운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많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일부러 약 많이 들지 마시라고. 약에 성분이 독성들이 많으니까. 자, 뭐 그거는 이제 넉넉하게 해서 입욕제라서 담그는 것보다는 몸 깨끗이 닦고 그걸 뿌려주세요.
뿌려서 스프레이로 뿌리든 뿌려주시고 손으로 계속 말려주셔. 식초 몸에 발랐다고 몸에서 신내 안 나요, 절대. 그냥 그 옷 입어도 되고, 식초물로 마지막에 헹궈도, 식초물로 헹궈도 식초 냄새 안 나요. 냄새 나는 걸 탈출을 시켜.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목욕하고 나서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 자, 땀띠에 미나리 생즙으로 마사지하듯 환부에 바른다. 생즙을 바르는데 두들겨줘야 돼, 계속. 예, 그러면 땀띠가 웬만한 거는 많이 나아져요. 예, 큰 독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자, 다음에 간병증에 미나리 생즙을 식전에 한 잔씩 마신다. 예, 간병에, 간의 모든 병증에, 예, 예, 간의 모든 병증에 좋다. 한 잔은 한국말이고 한 컵은 영어예요. 무슨 차이냐 물어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삶아서 계속 먹어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다음에 생미나리 120g을 찢어서 즙을 짜낸 뒤 꿀을 서너 스푼 넣어서 진하게 달여 먹는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목이 아픕니다. 막 서서 강의하는데 어떨 때는 심하면은 막 하루에 여기 3시간 끝나고 조금 이따 이제 광명시로 가요. 2시부터 강의야. 그럼 5시까지 해요. 그 다음에 또 5시에 끝나서 7시부터 학교 강의 또 가요. 네, 6시 반부터 9시 반에 끝나. 근데 7시부터 9시 반에 끝나.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같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차가 막히는 게 아니라 길이 막 도로공사 때문에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번 주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그러네. 그러다 학교까지 이제, 그러면 수원에서 학교에서 끝나고 9시 반에 이제 10시에 원래 끝나는데 30분 일찍 시간 조정을 해. 10시에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가요. 그럼 집에까지 수원에서 오는데 제 집이 김포인데 운전하는데 와, 눈이 싹 감겨요. 진짜 힘든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1시에 끝나서 광명시까지 1시간 만에 가야 되는데 차로 가면 한 30, 40분이 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꼭 문제가 생겨. 그러면 점심을 못 먹잖아. 20분 만에 점심을 먹. 그 굶어서 강의해. 그러면서 끝나고 학교에서 7시에 2시간 걸려야 가는데 그 안에 밥을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으면 또 굶고 가는 거야. 그럼 아침에 한 끼 먹고 밤 9시 반까지 반 죽죠. 이 나이에. 불쌍하죠? 불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어깨 걸림은 미나리를 햇빛에 말려 두었다가 배 보자기에 싸서 목욕물에 우려내어 목욕을 한다. 아까 똑같은 얘기야. 목욕할 때, 입욕할 때 쓰면 어때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 불려놓은 거를 발라주시라고. 목욕탕 물, 그 뜨거운 물을 그 받으려면 여러분도 하루, 목욕탕 가서 해야 되는데 집에 한두 번을 해도 매일 같이 하면은 야, 열탕비 엄청나게 나와. 네. 목욕탕 가서 목욕탕 가면 숙탕 막 이런 거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떤 분들은 머리 쓴다고 집 갖고 담가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자, 다음에 계속 그럼요. 계속 저으세요. 건지지 마세요. 건지지 말고 계속 하세요, 그냥. 건지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아니, 껍데기가 없대니까 죽이 돼버린다니까. 죽이 돼버려요. 건지지 마시고 하세요. 왜? 어떤 분은 건지지 묻는데 건지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래야 죽이 돼. 그래서 고가 되는 거예요. 그 멋모르고 했다가 물 졸이게 되면 물이, 맑은 물 바짝 졸여져가지고 나중에 뭐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지 말래니까. 아셨죠? 왜? 씩씩해져. 자, 돌미나리, 줄을 담그는 방법, 차와주, 생즙, 준비물은 돌미나리 100g에 생수 300ml, 요 갈아서 먹는 거, 돌미나리 뿌리를 제거하고 잎을 제거한 다음 줄기만 준비한다. 돌미나리 줄기까지 쓰는데, 줄기만 쓰는 방법인데, 원래는 잎까지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이건, 그 다음에 믹서기에 생수를 넣고 갈아준다. 갈아준 미나리를 가재에 넣고, 건더기를 걸러준다. 귀찮으니까 그냥 드셔.
그냥 드시라고. 예? 그냥 예. 예, 요즘에는 다 갈려서 나오니까. 예. 자, 먹기 전에 알칼리 소금을 넣으면 좋다. 집에 죽염 같은 거, 예, 죽염을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죽염을 티스푼 2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예,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그러니까 갈 때에 아예 2분의 1, 미나리 몇 그램이냐면 100g에 티스푼 2분의 1 정도 소금을 넣어서 아예 갈 때 갈아주세요. 근데 그렇게 먹어도 미량이기 때문에 밍밍하거든. 근데 넣었다는 것 때문에, 예, 기분에 맛있어. 자, 먹기 전에 꼭 소금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소금 넣기 싫은 분은 꿀을 타셔도 돼요. 두 스푼 정도. 다음, 음영 방법은 매 식사 전이야. 식전에 하는 방법, 식후에 방법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ml씩 공복에 하루에 3번 음영한다. 저 갈아놓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만 먹어요. 점심때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날은 거의 못 먹으니까 아침에 한 컵, 그다음에 밤에 들어가서 밤에 한 컵. 거의 다 공복에 먹어 저는. 예. 아, 뿌리는 독은 미독하라고 그랬어요. 약한데 뿌리는 예를 들어서 자궁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지 차요법으로는 뿌리는 사용을 안 한다. 뭐 독이 있어서 자르는 게 아니고. 그 대신, 예? 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리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자궁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하혈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뿌리째 쓰셔도 무방은 해요. 맞습니다. 돌미나리에다가, 예, 돌미나리 500ml에다가 잘 써세요. 뿌리째 다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뿌리째 잘 썰어가지고, 당금주 32도짜리가 있어요. 당금주 32도. 그러니까 일반 소주는 19도 정도 때문에, 만약에 바로 드시려면은 일반 소주 드셔도 되고, 양을 적게 하셔도 돼. 그 미나리를 예를 들어서 컵에 한 컵 정도, 한 잔 정도, 또 컵 잔, 이게 헷갈리니까, 예, 거기다가 그 소복하게 이렇게 싸서 그 양만큼 소주를 1대1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담가가지고 20일 후에 드시면 돼요. 예, 20일 후부터 드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술을 담가서 하는 거는, 담금주로 담갔을 때에는 20일 후, 어떤 분은 뭐 한 달 후에 먹으면 어때? 그건 상관없고, 두 달 후에 드셔도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뭐 술을 먹기 하는 시점이 20일 후가 담금주가 괜찮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 예. 1년 후에 드셔도 뭐 3년 그건 상관없고, 어떻든 20일 이후에 드시면 된다. 예, 예, 예. 잘게 써서 가지고.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설탕을 넣어도 돼요. 그래, 설탕을 넣는 게 되면은 컵 3분의 1 정도. 컵 3분의 1 정도, 예, 소주를, 자, 미나리를 한 컵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설탕을 3분의 1 정도 넣고 다 써다포 설탕을 붓고, 그 다음에 술을 아까 컵에다가 한 컵을 넣잖아요. 반 컵만 넣고 헹궈서 같이 집어넣어. 그 다음에 나머지 반 컵 별도로 넣으시면은 깨끗이 다 들어가. 그렇게 해서 큰 그릇에 해가지고 보관을 하셔도 되고, 뭐 조그만데 술병에다 조그만 종재다 하지 말고 넉넉하게 해서, 그 다음에 술은 20일부터 드시면 되고, 당금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금주 뭐 그 리터마다 틀리지만 그게 3리터짜리 있고, 그렇죠. 3리터 일반적으로 3리터 많이 쓰니까 그러면은, 예? 그러면 우리가 쑥을 3리터짜리 똑같이 그 정도 양만큼 쓰시면 되지. 그 무겁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더욱 좋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금주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거고. 되셨죠? 차요법, 술요법 다 알려드렸어. 제가 왜 그러냐면 술은 먹지 말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치매 빨리 온다고. 술에는 장사 없다고 간 녹고 치매 빨리 와서
절대 술 먹는 사람은 오래 못 산다 그 말씀하십니다. 자, 물김치 다 담글 줄 아시죠? 예, 근데 모르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묽은 찹쌀풀을 넉넉히 찹쌀풀을 만들어서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이렇게 미나리는 절이지 않고 생으로 한다. 깨끗이 씻어 먹기 좋게 썬다. 그래서 마늘과 매운 고추, 양파를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부으면 돼. 물김치 하는 거예요. 미나리 물김치. 제가 하는 방법이랑 여러분들 하는 방법이랑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먹으면은 음식으로 꾸준하게 드시니까 매일 같이 드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끼 먹고 두 끼째 또 올라가면 다른 분들이 먹던 거 또 올르냐고 그럴까 봐 담가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또는 아침 저녁으로만 드시고 괜히 일부러 그냥 주구장창도 주면은 성질 부리니까 어쩌다 생각날 아침에 녹즙 먹고 식사에 김치 올라오고 점심 때 또 김치 올라오고 저녁 때 녹즙 먹고 이거 먹고 아주 짜증낸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하셔야 돼. 진짜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 안 먹이면 되지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찹쌀풀에 고추물을 만들어 주세요. 건고추를 갈아서 쓰면 좋다. 그래가지고 소금가루를 짭짤하게 액젓 두 스푼 정도 추가하고 효소도 넣어주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액 만든 효소를 집어넣으셔도 좋고 그러니까 요거는 1년 후에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양파를 좀 많이 넣어주세요. 양파. 양파가 굉장히 몸에 좋으니까 일부러 안 먹는 분도 양파는 무조건 양파를 볶음을 해서 넣는 게 최고 좋아. 양파를 잘게 썰어갖고 돼지고기 있잖아. 돼지고기를 요만큼씩 예? 조그맣게 그 짜장면 먹을 때 돼지고기 들어가 있죠. 그 정도 크기로 조금씩 아주 다지듯이 썰어가지고 다져가지고 고기부터 볶아. 술 조금 넣고 볶아요. 포도주 넣고 볶으면 더 좋고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파를 넣고 살짝 데치듯이 데쳐갖고 양파를 많이 드셔. 거기다가 생 미나리를 같이 넣고 드시면은 하루 식사 최고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토마토를 썰어서 토마토를 익히는데 기름을 넣어서 기름이 뭐가 좋으냐? 올리브유를 넣고 기름 넣고 그다음에 토마토를 쪄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볶아 먹을 수도 있어요. 껍질째.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살짝 볶고 계란을 막 풀어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볶을 때 토마토 볶을 때 프라이팬에 계란 두 개 정도 풀어서 토마토 한 세 개 정도에 계란 두 개 정도 풀어서 넣고 한번 막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해서 드시고 거기에 이제 토마토 케첩 있죠. 케첩도 이게 100%야. 네? 거기 토마토 케첩이 뭐 화학 성분들하고 어쩌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고 100%니까 같이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강에 굉장히 좋으니까 하루씩 한 끼 정도는 좋아요. 양파를 넣고 이렇게 부어주시고 실온에서 숙성시켜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국물이 조금 적으면은 미나리 숨이 죽으면 자박자박하게 물김치를 만들어서 쓴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하시면 되고 잘 하실 거예요. 자, 무침은 돌미나리 채취해가지고 무침하는 방법 요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건 뭐 무침은 쉬워요. 아주 쉬워. 데쳐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또 이것도 설명해달라는 분들 계시더라고. 안 해도 되죠. 자, 이게 효소 담그는 거. 야생 돌마리를 오염이 안 된 곳에서 채취해라. 여기는 왜 일부러 야생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서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산에 한번 또는 들에 한번 나가시라는 얘기야. 제가 그랬잖아요. 움직여야 오래 산다고. 흐르는 물에 으깨지 않도록 바짝 씻어서 물기가 완전히 빠지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돌미나리 설탕을 1대 1.2 비율. 왜? 왜? 설탕량이 많으면 실패할 일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1대 1로 하는데 만약에 실패할지 모르니까 미리 여기다가 1.2라고 했어요. 이 중에 80%의 설탕을 준비한 다음 돌미나리와 잘 버무려준다. 나머지 20%는 속옷이 싸주라는 얘기야. 이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준비한 항아리. 항아리가 좋아. 유리 항아리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유리 항아리도 없고 항아리도 없고 난 뿔똥밖에 없어요. 가벼운 거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생활의 지혜라고 그냥 쓰시면 돼. 뭐 쓰지 말라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잘 주물러 가지고 버무려서 설탕을 뿌리고 맨 마지막에 20% 남은 건 이렇게 설탕 왕창 부어서 뿌려주는 거예요. 네. 자, 다음에 돌 미나리가 담극에 나면은 항아리 윗부분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돌 미나리 이렇게 적고 2017년 오늘 날짜 적고 네. 첫 번째 담금 날짜 담금 그 다음에 숙성 예, 그 다음에 건지 그 다음에 음용 이렇게 네 가지를 적으라고 그랬죠. 예, 전번에 다 말씀드렸어. 그 다음에 1대3, 1대5, 1대7, 1대10 적어 놓으시고 1일 3회 내지 5회 이렇게 여기다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응? 예. 어떤 분들은 또 전화 와서 이거 하루에 몇 번 먹어 이렇게 물어보는 분 있어. 근데 알아서 드시면 돼. 자, 예, 그거 미나리 담갔는데 제대로 안 올라오면 돌로 이렇게 눌러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여기는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은 게 혹시 초파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초파리 때문에 그리고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항아리로 해주면 좋아요. 그 주둥이 적은 것 같고 유리 항아리는 주둥이가 적은데 항아리는 다 크잖아. 그래서 손으로 꼭 손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 어떤 분들은 유리 항아리 그 뚜껑 꽉 닫아서 발로 이렇게 흔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게을러서 안 돼. 응? 꼭 손으로 해주셔. 네? 그거 밑에 있는 거 잘 안 녹아. 손으로 해도 예, 손톱 아파. 그러니까 나무 주걱 갖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 자, 다음에 아이고 돌미나리 음용법. 돌미나리는 예, 30도 이하의 미온수로 예, 7대3의 비율로 희석해서 매 식사 전 공복에 예, 반컵 정도 드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건 1대3이에요. 1대3. 이건 환자들한테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들이 혹시 설탕물 먹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1대5가 가장 적합하더라. 그리고 좀, 아리한 맛이 좀 덜 해. 약간 희석률이 높으니까. 예. 다음에 돌미나리 효소 발효액의 효능, 해독작용, 이뇨작용, 지혈작용, 황달. 이건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다음에 가죽나무 하는 데까지 하고 지금 1시거든요. 한 네? 끝났어요. 아 광명 가야 되죠. 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시간이 되면은 제가 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네, 맨 마지막에 표시하세요. 네. 여기까지 했다. 질문 있으세요? 아 자, 발효에 건졌어. 예? 건졌는데, 물 탄 게 아까 500ml를 탔어. 그죠? 거기에 반이라고 얘기를 했어. 식초 담을 때. 그쵸? 250cc를 넣어라. 예?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예. 근데, 가죽나무에 대해서, 예, 가죽나무 맨이죠. 뭐 바깥에 나오면 맨 가죽나무야. 근데 가죽나무도,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가지 요걸 따가지고 요 쓰거든요. 잎을 자 3년 내 매년 4월 내지 5월 지금 많이 나올 때예요. 막 올라올 때야. 가죽나무 잘라가지고 가죽나무만 별도로 발효액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뭘로 써야 되냐? 시럽을 쓰셔. 요 무게에 설탕량의 2분의 1의 물을 끓여서 네, 설탕을 녹인 다음에 담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네, 가죽나무를 원래 데쳐서 쌈요로도 많이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대부분 찹쌀거리에 풀을 써서 말린 후 부각을 만들어 술안주로 이용하는데 독특한 향이 있고 고급 요리도 쓴다. 가죽나무는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로 쓸 때도 많이 있어. 근데 이게 여성들한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인병에 많이 쓴다. 예. 그 다음에 예. 위장이라든가 예. 위장 예. 위장병에 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신장에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콩팥 신장
근데 신장 나쁜 분들은 일단 한번 모든 장기가 다 그렇지만 특히 신장을 한번 버리면 재생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장 나쁜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걷기 운동을 많이 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얼굴 부어있는 분들이 자꾸 뭘 먹잖아? 그럼 점점 부어요. 왜? 뭘 먹으면은 신장이나 간에서는 해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안 좋은 거 먹어서 더 나빠질 수가 있어. 해독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신효과, 우리 콩팥의 부신효과에서 제독작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가끔 분다고. 그러다 보면 물을 자꾸 먹으면 수독증이라는 게 또 생겨.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을 수가. 신장 안 좋은 분들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으니까 하루에 다른 분 뭐 1.5리터 드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루에 1리터 이하로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신장에 역효과가 있다. 그리고 제가 소변 보다가 소변량이 진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때 내리 물 한 서너 컵을 그냥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못 먹은 거는 오줌 색깔을 보고 제가 양을 조절해가면서 그렇게 음영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러 1.5T를 꾸준히 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몸에 맞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천천히 음영하시는 방법이 있다. 됐습니까?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